중고거래로 스마트폰을 싸게 득템했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먹통이야. 판매자한테 연락했더니 내가 고장낸 거 아니냐 그러네. 최근 중고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골치 아픈 일도 많아지고 있어.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간 분쟁 건수는 4,200건으로 2019년보다 8배나 돼. 그래서 평화로운 거래를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랑 세컨웨어, 당근마켓, 번개장터, 이른바 중세당번이 힘을 합쳤어. 일단 국내외 리콜이나 제품 안전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문제 있는 제품을 판매 못하도록 모니터링도 꼼꼼하게 하기로 했어. 그리고 빌런 판매자 퇴치도 수월해져. 만약 중고거래로 득템한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판매자가 미리 안 알려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고장났다면 수령 후 3일 이내라면 판매자가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해야 해. 만약 10일 이내에 발생했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하기로 했어. 믿고 사는 따뜻한 아나바다로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거래하자고.